갑오징어를 네. 손질하는 것부터 할게요. 철저하게. 아, 이거 손질 안 된 걸 갖고 오셨구나. 갑오징어 손질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안 해봤죠. 얘를 과감하게 잡아 뜯어 내리세요. 여기 뼈가 있어요, 등어리에. 여기에 등뼈가 있어요. 크게 네. 그래서 갑오징어라고 하거든요.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워놓고 머리에서 얘를 빼요? 빼요. 과감하게 빼요. 그거 빼야죠. 위에 네. 등을 이렇게 빼서 네. 이게 석회질 성분이어서 이 지혈 효과에 아주 상당히 뛰어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맞아 맞아. 이거 갈아가지고 줬어요. 맞아요. 피 날 때 네. 이거 무릎 밖에 졌을 때 꼭 할머니가 이거 갈아가지고 맞아요. 올려줬어요. 아우! 왜? 아우! 아우! 쳤어. 몸을 팡 쳤네. 얼굴이 쳤어요. 얼굴이 쳤지? 형! 형 그대로 야, 보존해. 갑오징어 보존해. 요리 아, 요리할 때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지. 오징어가 내 얼굴에. 자 그리고 얘는 요렇게 몸통은 요렇게 옆으로 하지 말고 아 반대로. 몸통 세로로 하면 안 됩니다.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그렇죠 가로 결이 네. 있잖아요 결대로. 결대로 네. 옳지 옳지 옳지. 이미 결대로 쓸었어. 아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결대로. 이거는 또 삶으면은 쪼그라드니까 너무 작게 삶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돼. 자 이제 양념장 들어가면 양념장. 양념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양조간장 있어요. 자 양조간장 세 개. 간장 세 개. 간장 세 개. 둘. 간장 세 개. 넉넉한 거가 됐습니다. 질질질 네 개. 네 질질질 세 개니까 다섯 개 드시면 돼요. 질질질 세 개. 네. 어, 여기 계량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계량이 딴 데랑 좀 다르죠. 질질질 세 개입니다. 질질질 세 개. 질질. 네, 아, 더 질질해야죠. 더 질질. 질질, 네, 더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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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질. 아, 아, 아. 질질. 네, 자, 질질. 여기에 닭 냄새를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 네. 생강 요만큼만. 생강 3분의 1 스푼. 자, 매실액 하나, 크게 하나. 자, 그리고 고추장 여기 세 개. 고추장 세 개. 고추장 들어갑니다. 고추장.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 세 개. 통에 있는 수저로 세 개. 마늘 한 큰술. 마늘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자 고추장 세 개인가요? 네, 네 고추장 세 개하고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그리고 후추 조금 탈탈탈. 탈탈탈은 뭐예요? 탈탈탈은 보여드릴게요. 탈탈탈. 아, 모니터링을 하고 오셨어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탈탈탈은 탈탈탈. 아, 야, 멘탈이 탈탈 털린다. 탈탈탈. 아.